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와 시의적절한 그 주제로 토론을 주관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리면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그 프린트아웃에 나와 있는 제 발표 부분에 부제가 골목 식당형 복지 철학과 넬슨 만델라형 인격을 두루 갖춘 지도자가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고요. 아, 제가 제일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아, 지금 여러 가지 신적폐가 쌓이고 있고 범죄 행위까지 사실은 있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처벌하고 일종의 보복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로 다 뒤집어 엎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훌륭한 보수주의 국가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요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한국 정치가 거의 완전하게 무너진 것은 우파건 좌파건 공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게 6대4든 5대5든 그런 걸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공이 책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요. 또 죽음으로 이어진 그 과정이라든지 그 가운데서 노무현에 대한 팬덤이 콘크리트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재인 팬덤으로 연결이 되고 조국 팬덤으로 사실 이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가 뭐 많건 적건 간에 분명히 그런 시각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으로 남아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보복 정치가 악순환에 빠진 측면이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어떤 분이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수는요, 그동안 성장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공적을 쌓았는데 그 성장이 자유라는 가치로 나가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저도 학교에서 뭐 보직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안정된 직업인데 그렇게 안정된 직업이 있는 젊은이들조차 한 달에 10만 원 아끼려고 서울 외곽에 집을 얻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정말로 어렵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자유일까요? 그 다음에 진보는요, 민주라는 위대한 업적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는데 공화라는 책임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더럽게 많이 제기합니다. 진보 진영에서 엄청나게 사회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중요한 해결한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문제를 악화시킨 것만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게 공화국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자료에 3페이지, 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복지국가 시대에 맞습니다. 복지국가를 이뤄야 되는데요. 자유라는 가치하고 책임이라는 가치 모두 고려해서 그 공통분모 속에서 복지국가 시대를 방향정립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사명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요, 대통령은 이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치가 공존하는 복지를 정립해야 되는 한국의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책임만 강조하면은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moral hazard라고 그러죠. 예산 낭비하는 복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요 기본권 생존권이 경시됩니다. 그래서 제가 골목 식당형 복지주의가 상당히 그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요.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골목식당 뭐 국민들이 다 아실 텐데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전하는 그 사회복지 철학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진정한 사회복지는요 돈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그 골목식당에서 이렇게 서민형 그 가게 하시는 분들 돈을 벌게 해주는 겁니다. 국가 기능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또 진정한 정권은 그렇게 복지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것도 자기 스스로 정권 스스로 벌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대들이 피땀 흘려서 채워놓은 곳간을 탕진하면서 그 부담을 후대에 넘기면서
그걸 뭐 복지 정책 한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복지를 내세운 하나의 탐관오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집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관유 그 싱가포르 수상에 여기 그 타임지 표지가 나와 있는데요. 리관유 수상은 국민들에게 절대로 현금성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줬고요. 의료 혜택을 국가가 책임졌습니다. 그게 싱가포르 복지정책의 방향인데 그분이 수립을 했습니다. 뭐 이게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정한 사회복지는 스스로 일하려 하는 유인을 갖도록 해주는 거라서 오히려 현금을 국민들이 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일을 안 하고 모럴 해자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을 주고 의료를 해결해주면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되고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 두 가치가 공존하는 복지가 한국형 복지국가로 자리 잡아야 하고요. 골목식당형 복지주의 철학을 지닌 그리고 리관유의 어떤 두뇌를 지녔다는 게 그런 대통령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을 국민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와 외교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되고요. 미래를 향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경제 외교 대통령의 기본 분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문가만큼 과연 알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전문가만큼 몰라도 되는데 전문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경제는 기업들에 맡기고 다만 노동자 또 기업의 노사 간의 그 애로사항들을 균형감 있게 주기적으로 들을 줄 아는 대통령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외교는요. 외교관 중에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외교 전문가가 뭐 대통령보다 더 많이 알겠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요. 외교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선전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 외교를 펼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외교 대통령입니다. 자주 외교를 추구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기존의 동맹과 이렇게 막 뻗대면서 자주적으로 가는 그런 수단 개념으로 자주 외교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자주 외교는 목표 개념이죠. 자주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걸 수단 개념으로 오해하는 대통령은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 되겠다고 경제와 외교를 벼락치고 공부하면서 오히려 전문가인 채 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소위 편향된 전문가 집단에 휘둘리게 됩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 이념과 이론을 관철하라는 전문가들을 대통령이 경계할 줄 아는 능력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주성, 52시간,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의 비극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했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전문가를 경계할 줄 몰라서 벌어진 측면이 많습니다. 외교에서 보면은요, 조정자 외교, 중립 외교, 등거리 외교 뭐 이런 것들 그게 상당히 허상인데요. 그것도 소위 외교 전문가라는 일부 그룹에 휘둘리는 대통령이 초래한 또 다른 비극입니다. 아, 그래서 대통령은요, 재벌 총수 불러서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재벌의 그 기획실장급 되는 그 전문가들하고 직접 터놓고 주기적으로 대화하면서 아, 자기가 참모에게 들은 사실을 직접 실물적으로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제가 외교부에서 좀 근무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사무관한테 뭘 기한을 했는데 청와대에 가서 그 대통령이 직접 거기다가 여백에다가 그 두꺼운 사인펜으로 막 토론할 주제를 써서 사무관에게 내려보냅니다. 아, 그분은 아, 그렇게 직접 확인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라크도 파병할 줄 알았고 한미 FTA도 체결할 줄 알았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20대 대통령이 할 일은 저는 보복보다는 좀 더 나은 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보다는 더 한 단계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50대 50으로 잘못 보수와 뭐 진보 또는 좌우가 합작해서 벌어진 정치 실패인데 그거를 감정까지 실어서 뭐 적폐청산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또다시 신적폐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보복으로 연결하는 그런 스타일
그 스타일이 사실 지금 청와대의 스타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절대로 앞으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일들, 뭐 양육, 외교, 백신, 쿼드, G7, 실버 소사이어티, 연금, LGBT, 애니멀 라이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개념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런 새로운 이슈들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기는 해결됐다고 믿지만 다른 시각을 가진 쪽이 집권하면요, 그걸 뒤집어 엎어야지만 해결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스테이너블하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려면 자기 고정관념, 자기 패거리들만 가지고 절대 문제가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반만 이해하게 되니까 왔다리 갔다리 정책만 하게 되니까 제발 고정관념을 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지도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보수 대통령이 진보 정책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면.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 말이, 그분이 당선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쇼맨십이 강하고 그런데 그 대표가 당선된 것이 던지는 그 메시지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문제 해결, 실제 이슈를 파인딩, 아이덴티파이해서 그걸 정말로 해결해 나가는 토론을 통해서 그런 방식에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복하지 말고 해결해야 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나를 반성하는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소주성이 100%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80% 90%가 틀린 겁니다. 소득이 늘면 성당도 조금 늘어요. 아, 또 무대법 무슨 비정규직 전환 정책, 정규직 전환 정책 이거로부터도 심지어 자기 반성의 소재를 삼아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비정규직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게 사회 정책화 됐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인격이 실제로 입증된 지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20대 대통령은 특히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본인이 인격 있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면요, 장관 참모들 인격자를 그분이 고르려면 그분이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훌륭한, 인격이 중요한 건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그런 사람 안 뽑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 발생하는 거고 인사적인 실패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가 인격이 입증된 사람이 필요하다. 독사형 리더십과 좀 과격한 말입니다만 불독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두 분이 대통령 감입니까? 독사형은요, 문제를 잘 해결해요. 자기가 맡은 부역 내 문제를 저돌적으로 직진해서 사람들 속으로 돌진해서 해결합니다. 대단한 열정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 믿음이 안 가요. 왜? 인격이 의심스러워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권력욕이 보이고 능구렁이가 보입니다. 그런 분은 대통령은 안 됩니다. 그냥 중소도시의 시장 하면 됩니다. 불독형 리더십도 있습니다. 불독형. 한번 불면 안 놔줘요. 위에서 시킨 일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고집과 열정이 있습니다.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그냥 하시면 됩니다. 원칙을 그냥 수립하는 일 그 자체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좀 더 큰 이슈, 화해와 통합을 이루려는 면은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격자로 뭐 외국에 얘기는 합니다만은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면 좋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보복보다 좀 더 큰 걸 본 사람, 미래를 선택한 사람. 그래서 지금 나쁜 것, 나쁜 짓한 것들 일일이 다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전부 조사해가지고 다 그냥 어떻게 한다. 국가 경영이 전쟁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은 시원할 수 있는데 원칙이 정말로 수립되는 측면도 있는데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걸 감성팔이하게 되고 그 어린 세대의 마음이 또 그쪽으로 돌아서서 10년 뒤에는요,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래왔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넬슨 만델라 타입이 세워놓은 새로운 길,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참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거, 새로운 정말로 적폐가 스스로 청산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모범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 그게 새로운 리더십이고 그게 위대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정치를 모두가 보게 하는 것, 그게 20대 대통령감입니다. 그런 분이 이미 확인된 인격과 여러 가지 미담이 있는 분, 그런 분이 그 가슴 따뜻한 골목 식당형 인간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또 어떤 그 책임자로서 어떤 기관에 이렇게 일하면서 정치 권력의 압력에 부당에 이렇게 맞서면서 그게 단순히 권력욕과 승부욕이 아닌 헌정수호 의지와 국익보호 차원에서 투쟁한 경력이 있는 분,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보고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갑자기 임기를 그만두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게 감사원장의 그 뭐 정치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비판입니다.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권 인사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여권에 의해서 임명됐는데 그 사람이 최소한의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걸 여권 스스로가 방해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이 지쳐서 직접 그분들을 소환하는 상황인 만큼 그런 원론적인 비판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 뭐 검찰총장, 국민이 소환하는데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특히 인격이 입증된 분이 미래형 정치자로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어떤 그 반사적 효과에 의존하면서 좀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여온 어떤 기존 정당에 이렇게 입당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미 기존 메인 어포지션 파티는 견제 능력을 상실한 걸로 입증이 됐잖아요. 거기 입당하지 말고 그렇게 위탁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정도의 정치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제3지대가 됐건 무슨 새로운 무슨 저 당이 됐건 그걸 통해서 국민의 도움과 지원을 정식으로 청하는 방식으로 본인 희생적으로 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제3지대론이 실패했던 시대는요, 지금처럼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조작정치와 국익약탈이 집권세력에 의해서 조작적으로 재행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기존 야당이 그 당시에 견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3지대론 이런 게 오히려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3지대가 됐든 뭐든간 그 길을 가면서 윤석열 총장이든 뭐 안철수 대표든 이런 분들을 참여를 요청해서 정당하게 야권 단일화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깨끗이 아무 조건 없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희생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그분이 만달라형 정치를 걸어가는 길과 통한다고 보고요. 그런 의지와 희생정신을 갖춘 지도자, 그분이 당선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미 20대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인정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